얼마에 살 거예요? 550. 550은 안 돼요. 아, 이로써 우리의 비즈니스는 캔슬된 겁니다. 이럴 때는 안 팔아!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상주에 있는 외국 친구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저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국에 이제 소소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이곳이 이제 자동차 수출단지라고는 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들을 바이어들이 저런 식으로 적재해서 가져가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수출 보내지만 저 보십시오. 저 어린이 자전거. 저들에게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저런 식으로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줄 자전거 혹은 건강을 위한 운동기구 등등 다양한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물건들을 저런 식으로 가져가는 곳이 바로 이 수출단지입니다. 아, 굉장히 좋은 일하는 곳이에요. 너무 이렇게 외국된 시선 이제 그만 좀 보내. 저기 소파 이런 것도 좋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뭐 널브러져 있는 이런 것들 있죠. 다 쓰는 겁니다. 이게 일반인들의 시선에서는 굉장히 고철이고 쓰레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또 다른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보여지는 소파, 이거 뭐 누군가 이거 버렸을 거야. 아마 이걸 바이어들이 돈 주고 사진 않았을 거야. 하지만 폐기장에서 폐기된 그런 물건들을 바이어들이 제3, 제4의 나라로 또 나가가지고 저런 식으로 재활용하는, 얼마나 좋아요. 외화벌이하고 다원 재사용하고 이런 것도, 이거 지금 이게 자동차 이게 밑에 바퀴 들어가는 축이라고요. 이런 것들도 다 재활용할 수 있는. 녹슬었는데요? 쇠라는 것이 원래 다 녹이 씁니다. 녹슬면 또 닦으면 돼. 닦으면 또 쇠고 돼요. 전혀 문제 없는 부분이야. 이런 지게차 같은 것도. 그렇죠. 지금 이런 지게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 이건 사용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럼 사장님이 매수할 때 선호하는 부서짐 정도가 있나요? 자, 수출에도 결이 다른 업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업체들은 파손된 차량만 구입해서 파손 차량만 수리한 후에 수출하는 업체가 있고요. 저는 사실 파손된 차량은 아니고요, 정상 주행이 가능한 차량들, 그런 차 위주로 저는 수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 분류 혹은 저렴한 차 혹은 초대형 차, 막 출에라 막 덤프트럭 중장비로 운영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네.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아, 그것이 궁금했구만. 네. 이거는 평균적이지는 않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곤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연매출은 20억 정도 되고요. 예, 20억이 뭐 큰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한 달에 수익은 보통 한 2천에서 2,500 정도. 거기서 이것저것 부대 비용을 뺀다면 나머지는 나의 돈이 되겠죠. 부럽죠? 저도 이 단계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니다! 아빠는 성공했어! 아빠가 이게 너 타 유튜버들이 막 찍어주고 그러잖아. 아빠는 성공한 거야. 정지 그리고 긍정만이 이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단다. 아빠 보고 배워라. 암만 못해도 인정도는 본다. 물론 이렇게 좀 매출이 큰 업체에 비해서 좀 약선 업체들도 있어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셀러리맨들 정도는 무난히 벌어갈 정도라고 예측이 돼요. 정확한 건 아닌데 그 정도는 예측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보통 차량을 한 10대 정도? 15대 정도 로테이션 시키면 아마 그 정도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도 아마 그 정도 선에서 월급을 벌어들이지 않을까 뭐 싶어요. 처음에 올 때 어떤 식으로 시작할 수 있나요?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 차량에 대한 다고 유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영업력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 공장에서는 공산품을 생산해서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잖아요. 우린 아니에요. 이미 생산되어진 차량을 그 누군가한테서 사와야 돼. 이런 버스도 누군가 사온 거란 말이야. 누군가의 소나기에서. 이런 걸 사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 필요 없어. 언어 안 돼도 돼. 능력 없어도 돼. 돈 필요 없어. 하지만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이 영업 능력이 무조건 있어야지만 이 일을 시작할 수가 있고, 이 사람이랑 이렇게 관계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살 필요 없어. 일단 물건을 사야 돼. 내가 팔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영업력이 좋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 아니, 팔 물건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그 매집 능력. 아, 여러분들 그리고 말입니다. 중고차 수출을 한다 그래서 항상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나도 많이 돈을 까먹었어. 오늘 그 예를 내가 한 번까지 보여드릴게. 지금 거기 있어. 그 저 악의 근원, 죄악의 덩어리, 그 친구가 지금 저기 몇 개월째 서 있어요. 공산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비자 가격이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는 사람 마음, 사는 사람 마음이야. 그렇다 보니까는 어떤 획일화된 가격이 없어. 근데 내가 어떤 물건을 사왔어. 근데 그 가격을 내가 사온 금액에 바이어가 원하지 않는 거야. 그럴 때는 처참하게 가격을 떠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좋은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근심의 덩어리예요. 악의 그런, 근심의 덩어리, 죄악의 덩어리. 반성을 하게 돼요. 이 차를 보면 내가 이걸 왜 샀지? 내가 이걸 왜 사온 거지? 자, 그런 차가 바로 이 프라이드입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 그러니? 내가 이 차를 가져오면 차 3-40만 원은 낫겠는데? 바이어들한테 보여줬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폐차를 보내야 되는데 아직 너무 많이 미쳐가지고 못 보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는 이 프라이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판매하는 게 폐차하는 거고요. 뭘 손해보는 거?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차량을 제가 당장 폐차 보내게 되면 한 40만 원 선? 그 정도밖에 받지 못해요. 제가 차마 사왔던 그 가격보다도 낮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 수출업 자체가 우리가 이윤을 창출하긴 하지만 100% 이윤을 다 창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오게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가지고 사고 요무 잘 보고 다른 모든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면 항상 이 차량 앞에서 이렇게 반성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순환이 엄청 빠른가요? 그럼 회전율? 아 그렇죠. 자 이곳 수출단지에 자동차 회전율은 굉장히 빠릅니다. 심지어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굉장히 회전율은 빨라요. 상시 24시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친구들은 이 한국 사람들이 물건만 가져온다 그러면 언제든지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매집력이 강하고 차를 왕성하게 사는 업체들은 다이어들이 심지어 웃돈을 주는 그런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제가 뭐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요. 아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서류 작업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운행되어진 차량이 해외로 가기 위해서는 말소 과정과 면책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개인분들이 하기에는 불가능이에요. 아니 중고차 수출 박진주한테 보내면 되지 뭐가 문제야.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수출 현장입니다. 저는 이 차량을 방금 사왔어요. 바이어가 필요에 의해서 이제 저한테 얼마에 살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에 살 거예요? 550. 550은 안 돼요. 아 이로써 우리의 비즈니스는 캔슬된 겁니다. 왜냐면 아이 550은 안 돼요. 야 이거 요르단 팔아야 돼. 참고로 저는 이 차량을 700을 받기 위해서 이 차량을 구입해 왔습니다. 지금 금액의 괴리가 굉장히 크죠. 이럴 때는 안 팔아 하고 이렇게 철수. 700에 사실 생각 없으세요? 아 700에는 못 사요. 왜냐면 이 친구들 이런 차를 보통 사는 게 맥시멈 550에서 이제 600 사이에요. 아니 좀 깎아주실 수 없나요? 아니 150을 어떻게 깎아줘. 내가 이거 사가지고 남는 게 뻔한데. 아이고 큰일 날 얘기하시네. 내고 실패. 자 두 번째. 자 또 따라오세요. 오늘 굉장히 좋아요. 자 여기 저 수출에 살아있는 산 현장입니다. 브랜드. 이 친구는 저와 굉장히 비즈니스를 오래 했던 푸어드라는 친구야. 딸. 뭐 어떤 차 사러 오셨어요? 저 위치카바이. 디스맨 위치카바이 스피. 이 차량 이걸 저 160에 사겠다. 그리고 저 검은색은 170에 사겠다. 예.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화를 안 섞고도 서로 눈빛만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야. 완전 섹스. 자, 눈빛으로 얘기해 볼게요. 포아드 look at me. 알 수 있잖아. 아유, 안 맞네. 이 친구 금액이 안 맞아. 제가 원하는 금액이 안 나와요, 지금 눈빛에서. 그 금액보다 약간 10만 원씩만 더 준다면 금액을 받고 싶은데. 포아드. 이거 1,000,007. 1,000,009. 너 프로브럼? 아 이로써 비즈니스가 성사되는 기적의 현장을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럼 끝났지. 지금 다 끝났잖아요. 이 차량은 170에 제가 판매를 했고요. 저 차량은 190에 판매를 완료했습니다. 땡큐. 땡큐.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가 성립되는 기적적이고 놀라운 수출의 산 현장을 여러분들은 두 눈으로 목격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 중고차 수출 박준주한테 보내면 되지. 굿 비즈니스. 오케이. 땡큐. 아프터 컨트랙트 노 드라이빙 저스트 체킹 마토로 체킹. 오케이. 여기서 이제 마토로라는 것은 이제 엔진입니다. 이 소나타 같은 경우는 이 엔진이 굉장히 중요해요. 좀 배워 공부를 하란 말이야. 그래야지 이렇게 좀 세계적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와, 네. 어우 촬영을 연기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 아 빨리 가야겠어 이제. 아니 너무 오래 찍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저 퇴근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 수고하세요. 이게 언제까지 운행이 됐는데 갑자기 안 되네요. 여러분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이 재밌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을 줬다면 좋아요 따봉 눌러주십시오. 이 아래 따봉이 누르는 사람들은 뭐냐 벌받을 거야. 중고차 수출 박진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